검색어에 보니 아직 젊은 여자 탤런트 정아율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. 사망해서야 이렇게 유명해지는 탤런트가 있습니다.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이런 이슈가 있어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. 검색어에 보니 아직 젊은 여자 탤런트 정아율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유명세를 타지 못하다가 이렇게 사망해서야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사망 원인이 더 안타깝습니다. 언론 매체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울증이라는 설이 있습니다.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은 듯 하나 특별한 원인이 없고 자살이라는 점이 울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정아율은 아직 20대의 탤런트이며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.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.